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Okay.안녕하세요, 푸른섬입니다. 오늘은 지금 저기 흰둥이 수조 밥 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에라이. 밥 주는 영상을 찍을 건데 평소보다 지금 고기가 많거든요. 원래 여기에 고기가 나눠져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서 지금 잠시 같이 살고 있어요. 그래서 평소보다 고기 많은데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. 이제부터 연희한테 평소처럼 미꾸라지를 줘볼게요.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이런 거를 찍고 있습니다. 둥아. 날씨 좋아. 줄게. 준다고. 뭐, 어떡하라고. 너 말하는 것 같다고. 여기 있잖아. 여기. 자, 우리 수조 뚜껑을 깬 주범도, 아니, 수조 뚜껑이란다. 수조를 깬 주범도 드시죠. 뭐야.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얘들 하이텐션이지? 흰둥이 또 왔네? 야, 너 반응 좀 느리다. 자. 이러는 거 아니야. 둘리도 먹고, 우리 새 식구 레드테일도 하나 먹고, 새로운 수컷 레드테일 캣이에요. 근데 안 먹네요. 뭐 때가 되면 먹겠죠. 뭐 원래 돼지인데 지금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와서 지금 적응을 못했나봐요. 아니, 니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마음만 급하니? 자. 응? 아니 왜 이 앞에서 난리야. 뭔가 먹는 반응들이 다 이상하네. 자, 먹어. 자, 우리 흰둥이 일로와. 와, 흰둥이가 좀 큰 편이었는데 여기 큰 애들 오니까 되게 작아 보여. 실제로도 작거든요. 지금 흰둥이보다 큰 프렐가가 지금 3마리가 있어요. 왜 이렇게 미꾸라지가 사이즈가 작지? 얘네가 작은 미꾸라지. 야, 누가, 내 손가락 놀이래. 쟤는 주둥아리가 까졌죠? 수조가 깨질 때 한번 여파로. 우와! 진짜. 아, 마리수가 많으니까 핸드피싱 하기 너무 힘들어요, 지금.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거든요. 우와! 짜증나, 니네. 니네 다 짜증나, 진짜. 저 누구였지?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. 아! 리플레이에서 어떤 놈인지 볼 거예요. 아니, 좀 그만 튀기면 안 돼? 제발? 진짜 겨울이라. 젖은 상태로 진짜 올라가기 찝찝한데. 어? 자, 드디어 먹어. 자, 우리 오리 주둥이도 먹고. 우와, 씨. 아이고. 진짜 내가 니네 때문에. 간이 콩알맞을 것 같아. 아니, 근데 얘네는, 그거, 나 달라는 거야? 이제 먹이를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한테 달라고라는 의사표현 같아요. 아, 근데 이렇게 입자가 잘 자란 것 밖에 없지? 그럼 돌려주고. 돌려야 미안, 쫄보처럼 줘서. 근데 지금 니 뒤에 흰둥이가 있거든? 자, 흰둥아. 자. 잠깐만.
야, 미안. 내가 널 신뢰를 못하겠다. 많이 줄 테니까 알아서 먹어. 나름 손 안 물려고 살짝 무는 것 같았는데. 자. 오, 개겨. 최고야. 역시 꼽추. 야, 너도 먹을래? 너 진짜 오늘 많이 먹는다. 요즘 부쩍 많이 먹고 있어요. 우리 덕태. 우와. 바닥에 있는 건 안 먹고 왜 자꾸 편하게 손으로 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? 이러는 거 아니야. 마음이 아파질 것 같거든? 좀 꼬리를 움직이지 말아줄래? 자. 불리야, 너 왜 놓쳤냐? 아니,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없지?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? 큰 거를 조금 골라서. 그래, 현둥이. 뭐야, 먹은 거야? 먹었나 본데. 우리 레드테일들은 요즘 밥을 잘 못 찾아 먹어요. 밥 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먹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저 새로운 애는 사료를 좀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. 미꾸라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휴, 우리 레드테일 많이 컸어요. 지금 레드테일이 종어가 있어서 막 번식하고 싶은데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어요. 제가 뭔가 수익 금지 어종만 번식하는 느낌이라 요즘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흰둥이들. 오! 왜 피한 거지? 오, 우리 레드셀 진공 청소기 같아. 다 먹어버렸어. 그가 지나간 자리엔 먹이가 없어. 어, 꼽쳤네? 어, 개좋아 느낌. 어, 너 저리 가라고. 뭐. 너 왜 이렇게 겁이 없어, 요즘? 사람을 좀 겁내라고. 내가 너네를 겁내겠니? 야, 너 입술, 어? 까진 거 마음 아프다. 자, 세미. 오! 오, 방금 좀 위험한 것 같은데? 방금 가만히 있었으면 물렸을 것 같거든요? 어우, 무서워라. 물려서 아예 할 뻔했잖아. 오, 우리 레드셀. 흰둥이가 떨어진 걸 잘 못 쪄먹는 것 같아요. 예전부터 느낀 건데. 좀 손으로 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. 오, 꼽추. 개교. 오, 이야. 최고야. 느낌 좋아. 둘리야, 내 손 노리는 거 아니야. 내 손 노리는 거 아니야. 귀여워. 우리 흰둥이 먹기 편하라고 이쪽에 먹이를 집중적으로 떨궈줘야겠어요. 큰 먹이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작은 거밖에 없거든요. 이건 제가 들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. 오, 큰 플레가들 진짜 두껍네요. 이제 준비한 머리가 끝이 보입니다. 그러고 보니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퀸아이를 찍어보려고요. 진짜 크리스마스 때 나가면 개고생이란 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 얌전히 영상 편집이나 해야겠어요. 오, 잘 먹어 레드텔 역시.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물고기에 밥 주면서 얘네 밥 먹는 거 쳐다보고 가끔 등짝 한번 만져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평화롭네요. 물론 옷이 가끔 젖기는 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.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냥 내년에도 이렇게 느긋하게 고기 밥이나 주면서 영상 올리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튼 얘네 먹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슬슬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오늘 영상은 흰둥이 수조에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. 아마 조만간 이거 터졌을 때 영상 올릴게요. 제가 제 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서.
프리미어로 편집이 안 돼서 어플 깔아서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. 다음에 그거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감사합니다.